근데 이게 배장동 게이트의 그 처음과 시작, 끝, 모두의 사실은 이제 박영수, 그 다음에 윤석열의 두 사람의 특수관계가 저는 작용이 돼 있다고, 관련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김만배가 윤석열이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복잡한 이제 관계를 떠나서 윤석열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자가 매우 밀접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려지더라도 윤석열 후보자는 그동안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윤석열 그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에다가 심각한 도덕성, 도덕적인 문제로 사실은 이제 후보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. 총장이 올라가면 합이 들어올 거라고 막 그런 얘기가 돈다고 나한테 우리 쪽에서 합이 들어간다고? 우리 쪽에서? 그럼 그 사람들의 소망이지.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지. 우리가 왜 합의를 해?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. 그런 얘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.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? 이제 더 이제 예. 그 사람들 이제 골로 갈 일만 남아지도 오히려 더 이게 씨에게 무슨 주가 조작이다 뭐 그만하고 안 되니까 뭐 후원금 받았다 해가지고 국가기관인 검찰까지 총동원해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장모도 이제 뭐 덧붙였어요. 무속 이래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생태탕 그것하고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. 지금 안 되니까 이제 무속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.